안녕하십니까. 양경영입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강사했을 때, 2015년도죠. 2015년도, 제가 그 강사를 했을 때, 있던 일을, 에피소드가 몇개 있거든요. 많이는 없어요. 많이 있는데, 기억나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 강사를 하면은, 여름 방학 시즌에, 방학 때, 어린이, 수영이라고 교실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이제, 구청 구 안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어떤 또 유아나 이런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한달 정도 방학 시즌이니까요. 한달 정도를 제가 어린이 교육을 제가 했었어요. 1, 2, 3학년 1시간, 4, 5, 6학년 1시간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2시간을 했는데 저는 약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는 이제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기피를 했거든요. 저는 어린애들 수영 못한다고. 나는 수영을 가르치고 싶지 애들이랑 물장구 치면서 부모님들의 눈치를 보이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부모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막 놀아주면서 또 가르치기까지 할 수가 없다. 나는 오로지 가르치는 거를 원하지. 그게 안될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강사분들 중에 이제 하실 분이 없나 봐요. 또, 그리고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이 많았겠죠? 어린 아이들과 한다는 게 힘들다는 걸. 근데 저는 이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어차피 저 토요일 일안 하니까, 토요일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할 사람이 없다니까 굳이 없다니까 이제 제가 해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애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놀면서 애들이랑 가르치는 것도 재밌었고 근데 제가 욕심이 뭐냐면 애들이 발차기를 하고 호흡법을 하고 발차기를 하고 자유형을 바로 하고 한 달에 네 번? 네번 보니까 그네 번이 다였거든요. 그네 번이 다였는데 그거를 한달한게 아니라 거의 두 달을 한것 같아요. 왜 그랬지? 왜두달 동안 했지? 하여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었는데 어린이 풀에서 했거든요. 그때 당시 수영장이 어린이 풀 하나 따로 이렇게 있었고요. 그 높이가 한 50cm? 60cm 딱, 어른들 들어가면 무릎, 허벅지 정도 오면 딱 끝나는 그런 딱 네모난 풀장이 있었고, 바로 옆에 이제 성인풀, 1.2m, 요런 풀이었는데, 처음에 한 2, 3주 동안, 한달 동안은 유아풀에서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형까지 이게, 애들, 잘하는 애들은 또, 원래 했던 애들은 뭐 배영, 평영, 접영 다 하지만, 무난한 애들은 이제 자유형까지 계속 다 했거든요. 아마 4, 5, 6학년 중일 거예요. 1, 2, 3학년들이 아니고, 4, 5, 6학년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두 달째 이제 들어갔을 때, 한달 끝나고, 이제 두 달째 거의 다 들어갔을 때, 수업 몇번안 남았을 때, 풀장도, 어른들 쓰는 풀장도 해서 이제 애들도 경험해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도 되냐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을 인솔하는 그 구청 소속에 하여튼 센터 소속에 누군가 있었어요.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해도 괜찮다 하길래 알겠다 하고 한 번은 들어갔었어요. 한 번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센터 그분은 이제 없었고요. 저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4, 5, 6학년 애들 한 번에 이제 열댓 명을 한 번에 제가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 초등학생이 한 명이 남자애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들어간 애들은 키가 안 되니까
옆에 바로 레인 잡고 있고, 막, 옆에 딱 붙을 거 그랬거든요. 키가 좀, 이 6학년 애들, 5학년, 6학년 좀큰 애들은, 1m 40, 50 되는 애들은 이제, 딱 서가지고, 이렇게, 목만 이렇게 하고 있고, 1m 40, 30, 이렇게, 까짝까짝한 그, 여자애들이는 이제, 옆에 레인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한 명이 못 들어오는데, 또 여기서 다 운동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얘는 그러면 뭘 해야 되지? 내가 얘를 유아풀에서 따로 보려면은 또 얘네들은 또 깊은 데서 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쟤들은 누가 보지? 이 생각밖에 안 됐어요. 내가 혼자서 수업하는데 얘를 유아풀에서 본다? 그럼 쟤 깊은 데서 쟤들이 하다가 만회 하나? 막, 우와, 우와 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아, 이건 안 되겠다. 14명 중에 한 명이라도 못 들어가면 이건 내가 감독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번딱 들어가고 내가 걔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뭐, 갔다 와 하면서, 깊은 데서 갔다 와한두번 시켰나? 다 나왔나? 해가지고, 얘가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나왔나? 해가지고, 다시 유아풀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죠. 한두번 정도 남았을 때인가? 그때는 이제, 아예 생각이 없었죠. 깊은 데를 들어간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냥 유아풀에서 계속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담당하는 그 여성분이 탁, 와가지고 따로 딱 불러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 쌤 애들 맨날 저기서만 할게 아니라 깊은데 저기도 데리고 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하셔야지 언제까지 여기서만 할 거냐 하니까 애들도 막 수업이 뭐 재미가 없고 부모님들이 뭐 재미가 없, 애들이 막 재미가 없다 카네 뭐 선생님이 뭐 그나 카네 하면서 말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데 각 데리고 가가지고 좀 수영도 시키고 좀 하세요 하니까. 근데 그말 듣고 약간 조금 기분이 나빴거든요. 안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 걔가 못 들어가니까 내가 다 이렇게 한 건데 약간 거기서 약간 기분이 나빴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또 내가 얘네들한테 어떻게 재밌게 잘해줘야 그 부모들이 나를 잘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담당하시는 이 센터 분, 여성분이 젊었어요, 나이도. 근데 다짜고짜 다다다다닥 하니까. 저도 약간 듣기만 하니까 좀안 좋아서 저 원래 화를 좀잘안 내는데 그때 완전 화를 엄청 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막 담지 못할 언어는 아니지만 말로 풀면서 했지만 약간 언성이 좀 높아졌죠. 예, 그렇고 왜 내가 안 했다고 생각하는가요? 이한 아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누가 옆에 누가 있지도 않았다. 이분들이 들어가기 전이 학생들이 이렇게 깊은 데서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나는 지금 이못 들어간 애가 나는 한 명의 걱정인데 그럼 이 애는 누가 봐주나? 어떻게 할 거냐? 내 혼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니까 그때 이 여성분은 모르니까 몰라도 이제 지기 싫은 거죠. 지기 싫으면서 막. 아니, 애들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못 들어가냐고 하냐고, 누구냐고, 아니다고,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직접 내가 교육을 했고, 내가 못 들어간 걸 내가 하긴 했고, 걔가 완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봤냐고, 있다고, 이애 중에 있다.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딱, 막혔죠, 이제. 항상 이기려고 하고 나는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난 지지 않으려고 아니죠.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 상대방은 사실도 모르면서 계속 자기 생각대로만 말을 한 거죠. 난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탁 이제 멈췄어요. 대화가. 그래서 어차피 애들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업을 하고 갔어요. 한 유아풀에서 한 5분 10분 하다가 알겠다.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래 누가 못 들어가냐 니 봐라. 이런 식으로 일부러 내가 딱 들어가자 해갖고 10명 또한 번에 확 들어갔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또 들춤들춤 하는 거예요. 걔가 또 들춤들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애들이 다 물속에 넣어놓고 이제 1.2m 그 성인풀에 넣어놓고 걔한테 또 이렇게 탁 쪼그려 앉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어? 괜찮겠어? 할수 있겠나? 또 물어봤거든요. 처음에는 막 제일 처음에는 막 울고 막 이랬었거든요.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약간 이제 좀 물과 좀 이렇게 있었나 봐요. 제가 또 같이 하면서 뭔가 또 작용을 했겠죠. 물 먹이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그 이제 그때 걔는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맞나? 오케이. 아, 들어가자. 그리고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게 탁
레인을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1번부터 출발해. 하고 이제, 다 수영장 하고 다 하니까, 다 갔거든요. 걔는 이제 못 가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걸어서 따라다녔죠. 자기는 기판 들고 할 때, 발차기 하고 막 자용하고 할 때, 저는 이제 옆에서 다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한두 바퀴 돌았나? 다른 애들은 막 재밌다고 막 계속 돌라고 하는데, 걔가 이제 두 바퀴 딱 돌더니 약간 이제 몸에 약간 뭔가, 이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온다, 왔나 봐요. 그래도 시도는 했으니까. 그래가, 제가 걔를 바로 이제, 괜찮나? 이제, 그만할까? 하고 제가 얹었죠. 얹으니까, 지켜보다가 이제 그 여성분이 지켜보다가 쓱 나오대요. 하면서 착착 온거냐고 막 얘기하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니, 쌤, 제가 그러면 얘를 유아풀에서 보고 있을 테니 수업하시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수업하겠다고. 감사합니다. 예, 유아풀에, 예, 하십시오. 이래가, 딱 사건이 이게 마무리됐죠.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 그 성분이.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막 싸우듯이, 밀어붙이듯이 막 맞다운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열받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것도 당해봤겠죠? 그러고 나서도 별, 어떠한 그런 현상도 없었어요. 그게,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저도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랑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10명 데리고 이제 그 센터 3층 가가지고 이제 매점에 들려가가지고 이제 자 얘들아 컵라면 한식 들어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후다닥 먹고 막 자가 우리 다음부터 만나지 말자 안녕 하고 이제 쌤 다음에 또 만나요 하길래 안 만날 거야 빠이빠이 하고 보냈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 어린 아이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까지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들이, 물론 애들을 엄청 좋아하고 재밌게 놀아주고 잘 가르쳐주면 좋겠죠. 근데, 저처럼 약간, 진짜 재미도 있겠지만, 누구 하나 터치 안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더 재미있게 할수 있고 또 빨리 스윙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옆에서 이제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은 제가 이제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 힘들어지죠. 네. 괜히 신경 쓰이고, 네.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강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강습하기가 조금 웬만해서 진짜 어린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르치는 약간 꺼려합니다. 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뭐내 조카들이나 뭐내 아는 지인들이나 뭐 이러면 막뭐 뭐든지 막막 격하게 놀면서도 막 믿이면서도 막 재밌게 가르치고 있으면 마음대로 할수 있죠. 수용실력도 수용실력도 늘수 있고 재미도 재미대로 쌓이고 왜 맨날 놀기만 한 것도 아니고 맨날 수영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짬뽕 되니까. 그런데 약간 알지 못하는 이 분들의 이런 아이들과 같이 한다는 건 조금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네. 우리 드레이크 도그님 반가워요. 행복선님 반갑습니다. 연진님 반가워요. 네. 어서 오세요. 아, 눈 너무 크게 뜨면 무섭습니까? 이렇게 뜨면 됩니까? 국민 수영장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무섭게 가르치더라고요. 애들은 통제가 안 되면 사고 난다고 무섭게 엄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섭게 하다가 애들이 한 번씩 움찔돼가지고 울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만약에 보고 있다. 그럼 우리 애 지금 우고 있는데 지금 왜안 봐주노? 그래 한마디 하거든요. 진짜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10대면 막 타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막 잡아주고 있고, 그 아이는 좀 잘하니까 그냥 패스하고, 이렇게 다나도 못하는 애들 잡아주고 하는데, 왜 우리 애는 안 잡아주고, 다른 애만 잡아주냐 하면서 보고 있다가 막 하거든요. 그냥, 진짜 이래합니다, 진짜. 음파음파 꼬롱님, 반갑습니다. 예, 베타야루님, 반가워요. 예. 그럼 진짜 교육할 맛이 안 나요, 진짜. 진짜. 걔는 특히 더 맛이 안 납니다. 예. 저병관대님 반가워요. 예.
걔는 특히 이제 더 가르칠 맛이 안 나요. 걔를 또 내가 가르치다가 또 무슨 사설을 드리려고. 그냥 걔는 그냥 흘려보내듯이, 이렇게 해라, 잘하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쓱.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죠. 372, 3737, 네, 나가신다. 네. 아, 사투리 좋습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안녕하 쌈. 네, 반갑쌈. 네. 콩짜 8882님, 반갑습니다. 네. 아, 강사들이 약간 애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 물론 정말 애들을 정말 이뻐하면서 재밌게 놀면서 친절하게, 그리고 잘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베프릉님 반가워요. 제 주변에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 유독 애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안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이게 약간 저는 안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